만나면 좋은 친구 MBC 천태만 사는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네 월급 받는 근로자 연금 받는 퇴직자 천태만상 인간 세상 퇴직자도 살아보세 아 그래 우리 퇴직자도 좀 살아야 되는데 어디 우리 퇴직자 도와주는데 어디 있다던데 그 어디 북구 어디 있다던가 와, 퇴직자 지원센터네. 이야, 여기가. 오, 계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도 퇴직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 예. 그러셨구나. 예,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울산에 요즘 진짜 퇴직자들이 많습니까? 많으신 것 같아요. 되게 지금 61년생, 62년생 이런 분들이 퇴직하고 1, 2년 차 되시는 분들이 정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지인분 추천으로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도 좀 늘어나고 있으세요. 퇴직자 지원센터는요? 네. 뭐 그럼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아 그렇죠. 우선은 퇴직하시고 나면 제일 먼저 좀 새로운 걸 접해보시라고 많이 권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시고 또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시라고 상담을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제한테 딱 맞는 일자리 그런 거 없을까요? 저는 퇴직하시면 제일 먼저 일을 하시고 싶은지 묻고 싶어요. 이왕이면 돈 생기는 일을 하는 게 좋지요. 좋죠. 예, 예. 근데 퇴직하신 분들은 당장 퇴직하고 나면, 아, 당장 새로 또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고 싶어 하는 분야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세요. 새로운 그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군요. 그죠. 저희가 이렇게 일자리 분야라는 또 표가 있는데, 안내서를 통해서 퇴직하신 분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가는 분야들을 저희가 좀 안내 드리고 또 국장님이 하고 싶다 하시는 것들 있으면 제가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겠다 하는 일이 막 별로 없네요. 해야지. 아, 저희가 이 퇴직자 센터를 거쳐갔던 분 중에 되게 좋은 사례를 국장님과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70에 퇴직을 하신 퇴직자분이신데 현역에 70세까지 있으셨는데 저희 여기 유스토리라는 동아리에 들어오셔가지고 스마트폰을 열심히 배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하는 것도 배우시고 또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편집하는 것도 배우시고 나서는 그걸 가지고 다시 어르신들에게 나처럼 이런 왕초보를 또 가르쳐주는 그런 강사 역할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 국장님이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중구에 사는데 이 북구 퇴직자 지원센터 와도 됩니까? 당연하죠. 퇴직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저희는 열어놓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사는 퇴직자들은 여 다 와도 되네, 그죠? 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여 우리 친구들 많이 오겠네, 예. 네,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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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스 누르고, 유저스 타고, 연락처가 두가. 예, 예. 그 다음에, 차종. 예. 딸한테 바로 가면 되잖아. 예, 바로 가면 되잖아. 내 지금, 이 컴퓨터, 휴대폰 지금 배우고 있어가지고, 전에 니한테 전화해봤다. 되네. 위젯 전화라는 거. 그래.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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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배우고 있다. 잘 되네요. 잘 되지. 오늘은 무슨 강의를 하시는 겁니까? 어르신들께 그 연락처 그룹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아, 네.
아까 그 퇴직자 지원 센터에서 예, 예. 우리 퇴직하신 분들 이제 이렇게 예. 동아리 활동하신다던데.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우 갖고 이제 요렇게 예, 이제 가르쳐 주시는군요. 예, 예, 예. 제 취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막 순수한 봉사 활동이신가요? 예, 봉사 활동입니다. 봉사 활동 우리 저렇게 디지털 봉사단. 결혼식 할 때 하시고 얼추 마시는 거 아니가? 맞죠? 남한테 받는 거. 신부랑 한테 맞아요. 맞아요. 맞아. 다 그러셔요. 아, 대충 해놔서 되네. 잠깐만요. 엄마 분장한다고 바쁘네, 그죠? 네. 예, 예. 아니, 할머니 얼굴이 점점 더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전문적으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이신 모양이죠? 네. 아, 저는 소리로 오늘 재능 기부하러 왔습니다, 여기. 아, 그렇습니까? 네. 재능 기부 이런 거 자주 하십니까? 네, 여기 봉사활동 하신다고 저 불러주시면 네. 시간 되면 꼭 나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기분 좋으십니까? 예, 좋고 말고 예. 아하, 그 젊은 사람 화장해 줄 때보다 할머니 화장해주면 더 좀 이렇게 보람이 크시겠습니다. 보람이 엄청 큽니다. 어머니들 다 받고 거울 보시면 너무 만족해 하셔서 네. 저도 흐뭇하고 봉사할 맛이 납니다. 나중에 나도 좀 해주 있어. 네. 네, 이제 표정 좋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눈을 딱 떴어, 감지 말고. 아니, 눈이 눈을 다른 데 떨지 막 여기만 보셔야 된다. 여기 보세요. 자, 그러세요. 웃으세요. 됐어요? 네. 아니, 근데 회장님은 퇴직하신 지가 예, 예. 많이 됐습니까? 아, 이제 3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까? 예. 아, 근데 어떻게 이런 뭐 봉사활동을 그래 하시게 됐어요? 저희들이 퇴직을 하고 난 뒤에 보람 있는 일을 한번 찾아서 저희 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렸는데 마침 이렇게 같이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좀 저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도 좀 가르쳐 드리고 장수 사진도 찍어 드리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 예. 보람 있죠. 보람 있고 어르신들이 장수 사진을 간직해 두기는 희망을 하는데 찍어 주는 사람이 없고 또 비용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엄청난 그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취미로 사진을 했댔는데 그 이제 그때는 직장 다니면서 한 거고 지금은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좀 시간적 여유도 있고 여태까지 뭐 직장 다니다가 바빴는데 봉사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래서 하게 됐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막 집에 있으면 좀 예, 퇴직하고 나면 아무래도 조금 뭐 모든 면에서 좀 집에 있으니까 우울한 면도 있고 그래서 뭐 예, 보람된 일을 찾고자 갱노당을 찾아다니면서 이 어르신들 뭐 이렇게 장소 사진도 찍어주고 하니까 엄청 좋아해요. 거기 보람을 느끼죠 우리가. 예. 퇴직하고 나면 예, 좀 이래 집에서만 좀 안 놀고 싶습니까? 놀기도 하고 일도 해야죠. 그래도 나와 보니까 이 건강에도 좋고요. 또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시니까 저도 이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퇴직 준비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퇴직을 하면 곧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뭐 느끼시는데 그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항상 자기가 좀 발전적이고 또 이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더 좋은 일도 있고 보람된 일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제2의 신의 인생을 산다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시면은 더욱 좋겠다 하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나태해지면 나태해지는 게 다시 회사 다닐 때 할 때처럼 부지런해지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그 퇴직지원센터나 또 자원봉사센터, 노인지에 요즘 활동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문을 세게 좀 두드려 달라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야, 오늘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께서 너무 이래 퇴직 후의 길을 잘 닦아 놓으셔갖고 저도 정말 우리 선배님들처럼 열심히 참 봉사활동도 하고 멋진 제2의 퇴직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아, 예. 따뜻한 연말, 기대감에 마음까지 부푸는 시기인데요. 짜잔! 여러분, 저 어때요?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 풍선인데요. 여기에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담긴 그런 풍선이라서 오늘은 이 풍선이 더 예뻐 보이네요.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그냥 놓칠 순 없죠? 연말을 더욱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선물하는 사람들. 바로 원주시 자원봉사자분들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한 컷의 사진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철 따스한 마음이 모이고 모여 한 장의 사진으로 기록되는 날. 잊지 못할 사랑의 한 컷을 만날 수 있는 그 따스한 현장으로 가봅니다. 특별한 순간이 담긴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온 현장. 원주시에서 개최한 자원봉사 사진전을 찾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감동적인 순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미 지나가버린 순간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그때의 온기가 따스하게 전해지더라고요. 누군가에겐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을 순간순간들이 모여 오늘 또 하나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제각각 봉사를 하는 이유는 달라도 한결같이 돕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매한가지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봉사활동 하시는 모습을 좀 시민들에게 또는 뭐 전국에 많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자원봉사 활동의 활동성을 잘 담고 또 작품성까지 있는 그런 작품을 골라서 우리가 봉사활동 하는데 홍보활동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원주시는 자원봉사 사진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는데요. 해를 거듭한 감동의 순간이 올해로 16년째 기록되고 있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사진 공모전은 없어요. 이런 봉사활동도 있구나. 나도 이런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공모전에선 우열에 가리기 힘든 총 116점의 작품이 출품돼 16점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는데요. 뭔가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느낌이 느껴져요. 연료비가 없어서 연탄을 사용하시는 이제 홀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보일러를 교체해 줄 수 있는 전문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재능봉사 활동을 하는 사진 속 감동의 순간은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에도 애틋한 추억의 한 장면을 이끌어내기도 하는데요. 사진 보고 계시는데 유난히 여기에 이렇게 오래 머물고 계시네요. 아, 예, 예. 이거 보니까 어르신분들이신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정성껏 심은 나눔의 씨앗이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꽃으로 피어났죠.
또 연말이고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들 하시는 분들 좀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저도 좀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너무 훈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네. 좀 따뜻해지셨나요? 아, 네, 그럼요. 네. 네. 하나 둘 살펴본 작품 중 유독 눈에 띄는 사진. 바로 풍선아트 봉사단의 사진인데요. 어르신들의 어여쁜 풍선 모자가 눈에 띕니다. 근데 이 사진 속에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모두가 표정이 너무 밝아요.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보람과 기쁨을 느끼거든요. 당연히 그게 이제 얼굴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올해 금상을 탄 수상작이죠.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사진을 보니까요. 봉사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나눌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즐거워 보여서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인지 또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나누면서 더 큰 행복을 얻는다는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겨울은 유난히도 따뜻한데요. 나눔을 베푸는 분들의 사랑의 한 컷은 과연 어떤 장면일까요? 찰나의 아름다운 순간을 만나러 사진 속 그 현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특별한 가족의 밤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찾아간 곳에서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알록달록 예쁜 풍선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선을 만들고 이리저리 꾸미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과연 어떤 자리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와, 이 알록달록한 풍선을 보니까 제가 제대로 잘 찾아오긴 했네요. 잠시만요. 네네. 원주시 풍선아트 봉사단. 네네. 어떤 봉사단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2008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전문화 교육을 받고 예, 지금 15년 정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와, 역사가 네. 오래된 봉사단이네요. 네, 네,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곳에서 이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저희 자원봉사센터로 오늘 행사가 송년회 밤 행사가 있는데 혹시 저희 풍선 와서 아치하고 장식 좀 해줄 수 있냐고 요청이 돌아서 저희가 오게 됐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시나요? 아, 그럼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아름다운 순간을 꾸며주기 위해 언제든 동행에 나서고 있죠. 와, 아니 보니까 신기한 기구들이 많네요. 풍선 할 때도. 많아요. 저희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기구도 없었어요. 손으로 밀고 우불 불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 재능 기부가. 네. 풍선 아트 봉사에 뭔가 매력이 있을까요? 매력이 있죠. 빈 곳에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죠. 이런 노력이 있어 더 많은 이들의 순간이 알록달록 제빛을 바라는 건데요. 그 빛나는 순간이 바로 한 장의 사진으로 기록됐죠. 아니, 제가 보니까 봉사활동 하시는 모습을 계속 사진으로 남겨두시더라고요. 남겨놔야죠. 순간순간 그 봉사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보관을 해놓고 있죠. 풍선아트 봉사단을 많은 그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행사의 주인공들이 도착하기 전 최대한 아름다운 현장을 먼저 가꾸기 위해 열심히 풍선을 만드는 사람들. 저도 빠질 수 없죠. 일손을 보태면서 풍선아트까지 배워봤습니다. 물 3개 만들어주세요. 3개 만들어가지고 안 풀러지게 손 이렇게 잡아주세요. 어때요? 처음 만든 것 치곤 잘 만들었죠? 크리스마스를 기념한 연말 행사 자리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풍선이 이렇게나 한가득 만들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산타는 선물을 두고 갔고 풍선아트 봉사단은 풍선 선물을 한아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장애인 부모연대 가족분들도 드디어 행사장에 도착했는데요. 하나하나 풍선을 나누어 줄 때 즐거워하는 분들의 표정에 뿌듯함도 기쁨도 두 배더라고요. 행사를 앞두고 흥을 돋우는 풍선 선물에 분위기도 제대로 올라갑니다. 네, 저희 이게 코로나19 이후로 이렇게 처음 많은 가족분들을 뵙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송년회가 2019년이었습니다. 그 이후 4년 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모두 반갑습니다.
함께해 더욱 아름답고 따스한 송년의 밤이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예쁜 풍선으로 꾸민 무대 위에선 모두가 오늘 밤 무대의 주인공, 댄스 실력을 발휘해보는데요. 밋밋하고 좀 건조한 공간이 덕분에 화려하고 축제하는 분위기가 나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5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15년, 20년 원주시 모든 행사가 저희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원주시 풍선아트 봉사단 많이 불러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디든지 갑니다. 저도 갑니다. 누가 잘 추나. 흥겨운 춤사위에 오늘 1, 2등이 대수일까요? 등수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 된 밤. 또 다시 아름다운 사랑의 한 컷으로 기록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직업도 사회도 다양해진 요즘.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광주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학교. 기말고사라 한창 바쁠 시기일 텐데 동아리실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이 친구들은 바로 전남대학교 창업동아리 학생들인데요.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사업은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의 창업교육 수준을 이렇게 상향평준화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활용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사업.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이 협력해 지역의 핵심 산업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학생들의 꿈이 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다거나 혹은 뭐 이런 제조하는 거에 대해 관심 있는 친구들이면 누구나 올 수 있고요. 매 방학 때마다 그 5주의 그 교육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을 수료한 친구들이 이제 창업 동아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매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취업에 대한 문턱이 너무 높기도 하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고 이제 팔 수 있는 창업을 택했습니다. 창업을 원하는 자여 이리로 오라. 전남대 창업동아리에서는 기초교육부터 투자 유치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외부 기관에서 받아본 결과 저희 동아리에서 받는 교육이랑 거의 유사하고 오히려 저희 동아리에서 동아리의 그 제품이나 물품들이 다 성능이 다 좋아가지고 저희 동아리에서 받는 교육이 더 저에게는 더 좋더라고요. 아이템을 구상하고 제품으로 만들기까지 수많은 회의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데요. 최근엔 학생들이 만든 로봇팔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깔끔한 디자인, 무게를 줄여 편의성을 높인 것이 장점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설계 과정, 그리고 뭐 모델링 과정 등등을 저희가 모두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진대회에 나갔을 때도 아, 이 친구들이 정말로 이 아이템에 열정이 있고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총장상은 물론 중소벤처기업 장관상, 지역 창업 경진대회까지 모두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휩쓸었는데요. 최근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창업 행사에 참여해 투자자들 앞에서 피칭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창업 꿈나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죠.
저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핀란드 부스 운영을 하면서 첫 번째 날에는 피칭을 하게 되었는데요. 외국 투자자분들 앞에서 저희의 아이템이 어떤 건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인 나이에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 앞에서 내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템이 너무 좋고 그래서 너네 이거 살 생각 있어? 라고 이제 이렇게 피칭을 하는 경험이 굉장히 값지고 이 사업이 아니면 가지기 어려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아이템이야? 비 오는 날에 그 단호산 대여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가격대나 자동 건조 시스템 이런 기구적인 것도 저 친구랑 같이 팀을 짜서 창업 경진대회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템 사업성 같은 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선생님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했어요? 시장성이라든지 개발 동기 같은 걸 좀 더 그 보완해서 쓰기 위해서 조언을 받으러 왔습니다.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들도 교육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벨크로 테이프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봉으로 해서 이제 반대했던 이유가 예전부터 저도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이제 졸업하게 되었는데 이런 3D 모델링이나 제품 개발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더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교육이나 아니면 제 제품 제작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 역시 선배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업에 좀 치중되어 있긴 한데 자기가 하는 생각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해보면서 또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뭔가 해보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있어가지고 좀 더 그런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긴 합니다. 창업 아지트 우리 동아리원들 항상 고생 많고 이쁘게 잘 따라와 줘가지고 항상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학생들의 열정이 이렇게 대단한데 학교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보다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창업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직접 구상하는 데 정말 꿈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언제든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방학 때 아니더라도 저희도 학기 중에도 또 단기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저희 전남대학교 창업센터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또 이런 부분들 안내드리고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라는 천군만마를 얻은 학생들, 이젠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겠죠? 이런 경험, 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경험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3학년이기 때문에 이 둘 다 집중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성장하고 싶습니다.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전문적인 그 전공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전공 지식을 공부해서 실제로 제품 이런 지식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창업을 준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과 공부 둘 다 놓치지 않는 열정 가득한 청년들. 멋진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 이끌어갈 학생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경주의 원도심,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에 개성 넘치는 새로운 가게들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비건 레스토랑부터 도자기 체험 공방까지 청년 창업가들의 꿈과 열정으로 채워질 공간 함께 만나볼까요? 지난 11월 경주 원도심에 활기를 더해줄 새로운 매장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경주시의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 사업을 통해서 모두 5개의 매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요. 저희 사업과 기획을 있는 2020년도에 행복 뉴딜 정책의 시범 사업으로 처음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쇠퇴한 황호도 원도심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 사업은 추진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기에 이제 20년도에 창업팀들을 모집을 해서 총 9개 팀을 선발해서 이제 이분들은 계속 지속적인 컨설팅과 이런 사업 관리를 거쳐서 이제 9개 팀의 창업을 지원했고 그리고 22년도에 작년
5개 팀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총 14개 팀이 저희 창업 독구에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 추가적으로 5개 팀을 저희 양성을 했습니다. 신골든 창업 특구에 멋진 색채를 더해줄 새로운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볼까요? 맛있는 냄새로 발걸음을 사로잡을 첫 번째 매장은 아직은 흔치 않지만 찾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비건 레스토랑입니다. 어머니랑 같이 비건 빵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빵집보다는 음식점을 하고 싶다는 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이렇게 뭐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뭐 이제 경주시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들 같은 것들 금방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조금씩 계속 천천히 준비를 해서 이제 컨설팅도 받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픈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점과 그리고 뭐 여러 전문가분들의 컨설팅이 함께 같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옳은 판단 혹은 뭐 이제 실패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좀 좋았고요. 자, 이제 김민재 대표의 창업 아이템 비건 메뉴들을 살펴볼까요? 비건 타코와 비건 카레가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로컬 식재료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기본 들어가는 채소들은 다 로컬에서 이제 경주에서 나는 것들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이제 토핑들은 대체육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버섯으로 만든 버섯치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병아리콩이나 감자 같은 이런 이제 채소들로 만든 플랜트볼 이런 걸로 올려서 이제 서브를 하고 있습니다. 채식은 맛없다는 편견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군침 도는 비주얼 보시라. 와, 정말 맛있겠죠. 환경을 생각한다면 경주에 와서 꼭 들러야 할 대표 식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머니랑 같이 빵집도 운영을 했었고 이제 또 식당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차후에는 이제 식당에서 또 음료 또 어떤 또 다른 브랜드로 해서 비건이랑 콘텐츠 안에서는 백종원 대표님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즐길 거리 뭐 저는 식당이지만 제가 아니어도 뭐 카페 뭐 술집 뭐 심지어 뭐 떡집이나 이런 기념품 가게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공간은 도자기 체험 공방인데요. 대학 때부터 도자기를 전공한 최윤영 작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공방 이야기 만나볼까요?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게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도자기나 색소지 수업 이런 것도 있고요. 간단하게 체험하실 수 있는 핸드 페인팅 이런 수업도 있고 디자인을 좀 마음대로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핸드빌딩이나 이런 수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공방입니다. 저희 공방 슬로건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한 4주 코스 이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자기만의 조형물,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색깔, 장식까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자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일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이곳만의 특별함이 있을까요? 소수 인원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원하시는 게 뭔지 이런 걸 맞춰서 수업이 가능하고요. 그만큼 손님들이야 유대감도 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도자기 위에다가 핸드 페인팅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흙 반죽부터 시작해서 다 완성을 하는 도예 체험이기 때문에 그만큼 만족도가 큰 것 같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누구나 도자기를 통해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
바로 경주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의 미술 작품입니다. 섭씨 1250도는 이제 청년 작가들이 세상에 나올 때가 나올 준비가 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가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들을 뜻하는 전시예요.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그냥 이제 기회가 없어서 계속 방치돼 있는 것도 아쉽고 같이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저도 한 명을 도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좀 작품을 꺼내고 싶어서 이런 공간을 운영하게 된 것 같아요. 색다른 도자기 체험은 물론 경주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경주 창업특구에 입점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지고 여러 도움도 받을 수 있었다고요.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뽑아서 금전적인 지원이나 컨설팅 같은 부분을 많이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상 꿈이 있어도 여건이 안 되면은 쉽게 도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여건을 만들어주니까 청년들이 쉽게 도전도 할 수 있고. 작은 지원이 더해졌을 뿐인데 멋지게 도전을 시작한 최윤영 작가. 앞으로 더 많은 경주 청년들이 이곳에서 함께 꿈을 이룰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문화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경주의 랜드마크로 키우고 싶습니다. 파이팅! 경주 신골든 창업특구. 이곳에 꿈의 문을 활짝 연 청년들 덕에 경주 원도심에 또 한 번 황금기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청년 창업가들, 내년에도 파이팅! 꽃과 나무를 매개로 싱그럽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사람. 그 속에서 찬란한 기쁨을 누리는 이가 있습니다.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예뻐야지 남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쁘고 진짜 공간에 내가 만족스럽게 정말 잘 이렇게 연출이 됐다 했을 때 가장 기쁨이 그래도 오는 거죠. 화려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인고의 시간, 아이디어와의 전쟁을 벌이는 플로리스트이자 공간 디자이너 장정아 씨를 소개합니다. 순천 도심에 그녀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다양한 꽃과 오브제를 이용해서 개성 있는 작업물을 완성하는 게 그녀의 일상이죠. 19살 꽃다운 소녀 시절 처음 꽃꽂이를 접한 후로 장정아 씨는 36년이란 시간 동안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왔는데요. 그녀는 꽃에 둘러싸여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예쁘게 만들어진 것에만 대해서 진짜로 이렇게 감탄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저 그러잖아요. 바닥부터 기어서 이렇게 연출을 하고 기획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가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참 예쁜 노가대를 하는 사람? 이토록 아름답고 화려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플로리스트의 시간은 늘 바쁘게 흘러갑니다. 어느 계절, 어느 지역에서 어떤 꽃과 풀이 나는지 훤히 꿰뚫고 있고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죠. 그녀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는 산림자원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며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오늘은 니스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니스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이 돼서 실은 장례 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뜻은 고인이 죽었을 때 처음과 끝을 이어준다는 그런 뜻으로 이미 우리나라에도 진작 이게 들어와 있었어요. 자, 리스의 작은 모형이 뭔지 아신 분? 반지예요. 네, 맞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자, 오늘은 이 리스 틀에다가 여기 포인세티아하고 이게 빨간 열매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장정아 씨는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올린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오고 그녀 곁에 머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같이 서포트해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정말 그 힘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아, 옛날에 나를 생각하고 아, 같이 이 길로 이렇게 해서 같이 서포트해서 가서 가다 보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그냥 저희 이제 꽃만 이렇게 꽃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만 이렇게 판매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선생님을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많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해보고 싶었던 거,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우리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꼭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또 공부하고 또 그 나라의 또 이렇게 문화라든지 그런 것도 또 이렇게 공부하고 왜냐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항상 이렇게 트렌드가 해년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또 그것을 내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플로리스트에겐 단순한 꽃장식에서 복잡한 공간 디자인까지 수많은 일감이 쏟아지는데요. 덕분에 정아 씨의 하루하루는 쉴 틈 없이 흘러갑니다. 그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시하고 그 속에서 작품의 소재를 찾아내죠. 저희가 연출해놓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다니면서 또 산도 보고 들도 보고 또 그게 또 운전하면서의 또 여유인 것 같아요. 또. 연출 야외 하려고 하는데 배추꽃이 좀 필요해. 좀 있을까? 배추가 지금 다 출하하고 한 이쪽하고 저쪽을 한 3, 40개 남았거든.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 응, 그럼 이쪽하고 저쪽 거. 친구의 하우스에 올 때면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는 정아 씨. 덕월동에서 꽃을 재배하는 미라 씨는 학창 시절을 함께한 오랜 친구인데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줍니다. 어린 묘부터 식물을 이제 저희는 이제 키워서 그 식물에 대해서 특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아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친구가 연출할 때 제가 이제 이것은 이렇다는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또 저도 이제 또 연출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친구한테도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네, 그러는 거죠. 서로 분야가 그냥 같은 것을 하지만 하고 있는 좀 분야는 조금씩 다르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배추꽃, 그다음 비올라, 이렇게 펜지 이런 꽃들이 그나마 존재성이 강한 꽃들이어서 밖에서도 잘 춥지 아니하고 잘 이렇게 겨울을 버티는 꽃들이라 오늘은 이제 배추꽃이랑 비올라를 좀 구입해서 야외 연출을 좀 하려고 해요. 오늘의 일터는 순천만 가든마켓입니다. 가드너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보니 더 조심스럽고 신경이 쓰이는데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녀만의 감각으로 만들어 봅니다. 무게감 있는 작업을 할 때면 조력자가 되어주는 남편 영준 씨. 도색 공장을 운영하는 남편은 색깔에 대한 감각이 남다릅니다. 안타깝죠. 안타깝고 남자가 하는 일을 직원도 없이 여자 혼자서 하는 게 보면 항상 안타깝죠. 안타까워서 제 욕심 같아서는 하지 마라고 그러고 싶은데 워낙 이쪽으로 취미가 있어서인지 하도 일을 좋아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행복한 일은 말리기가 힘들죠. 완성된 결과물을 볼 때면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 힘들었던 과정이 눈 녹듯 사라져버리는 천상 플로리스트. 정아 씨는 앞으로도 쭉 꽃과 함께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후의 그런 사람들의 이 로망은 자연과 함께하기를 바라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하다 생각해요. 삶이 아름다워지는 순간, 인생이 싱그러워지는 시간 속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꽃이 있습니다.